최근 고흥에서 옛 무덤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고분들 모두 여러 문화권의 축조 방식이 뒤섞인 독특한 형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조개산자락의 울창한 숲 사이로 4개의 돌무덤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3년 존재 사실이 알려진 지 19년 만에 발굴 조사가 마무리된 고흥 봉림고분군입니다. 최근 들어 고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마한 유적 발굴 조사의 일환으로 봉림고분처럼 위치 정도만 알려졌던 고분들의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봉림고분군은 석실과 입구 등 무덤의 구조물들이 각각 백제나 마한 등 다양한 지역의 방식으로 축조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 서우치 고분과 봉룡 고분도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 측은 해당 고분들이 학계에서 고흥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한 유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나타내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 봉림고분에서는 고려시대 남성용 비녀와 삼국시대 그릇 등의 유물 일부가 도굴되지 않고 그대로 출토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덤 세 곳은 삼국시대, 나머지 한 곳은 고려시대의 지역 지배계층이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천대 박물관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고흥 일대에 최소 20기 이상의 미확인 고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내년까지 추가 발굴 조사를 이어나간 뒤 호남 고고학회와 함께 고흥 고분들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에 고분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뭐 고분 탐방센터라든지 아니면 고분에 대한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조성하는 게 아직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고대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은 묻혀있는 옛 무덤들이 앞으로 이어질 발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